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여모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이동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랑 이번에 작업하는 게 세 번째죠. 네, 맞아요. 저번 시간에는 조명 하나를 이용을 해서 동아 씨 배우 프로필을 촬영하라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하나가 익숙해지면은 조명을 하나 더 구매하면 돼요. 하나를 더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명 두 개를 가지고 배우 프로필을 찍을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걸 기준점으로 좀 촬영을 진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은 아까 봤었던 우리가 망치 같은, 네, 망치. 그쵸. 그 망치 앞에 어떤 쉐이핑 툴을 두느냐에 따라서 빛의 성질이 많이 달라져요. 이번에는 스트립박스라고 하는 이 직사각형의 기다란 라이트 쉐이핑 툴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두 번째 라이팅 쉐이핑 툴은,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짠!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SMDB에서 나온 스트립박스입니다. 스트립박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메인 조명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빛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던가 직사각형으로 생겨 있으니까 일자로 빛을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조명을 설치를 해볼게요. 조명을 켜고, 원래 메인 조명이 이제 플립 32인치짜리를 사용을 했었죠. 우리가 1탄에서 봤었던 것처럼 모델의 눈동자를 확인을 하면서 조명의 높이를 조절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 프로필, 모델 프로필 촬영을 할 때 지금 이 기본 세팅 자체가 뷰티 포트레이트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는 세트입니다. 그런데 조명을 두 개를 쓸 경우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지금 옆면에서 보면 메인 조명이 위에서 내려오고 서브 조명이 밑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원라이팅에 대해서 촬영을 할 때 보면 원라이팅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버터플라이로 쐈을 경우에 코 밑에 있는 그림자와 턱 밑에 있는 그림자가 진하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한 그림자를 밑에 있는 서브 조명으로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이 조명 두 개를 사용하는 거를 조개 모양을 닮았다 해서 쉘 라이팅 촬영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뷰티 포트레이트의 가장 기본이고요. 이렇게 촬영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터플라이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스트립박스를 이용해서 쉘 촬영법이라고 그랬죠? 아까 조개를 닮았다는 그런 촬영법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스트립박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쪽 모델의 뒤쪽 머리카락에 있는 디테일이 완전히 어둡게 나오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하나 더 써서 스트립박스로 머리카락 쪽을 비춰주면은 그 부족한 그림자 부분을 하나 더 빛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세팅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플립 32를 이용한 45도에서 조명을 하나 메인 킬라이팅을 쏘고 필라이트, 말 그대로 보조 조명은 뒤쪽에서 머리카락 부분을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그럴 때 경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 좋아. 둘, 셋. 한 번 더. 이게 스트립박스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보면 메인 조명 키라이트가 모델과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배경에는 빛이 닿지가 않아서 어둡게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배경에다가 빛을 스트립박스를 이용해서 쏴줘도 돼요. 그것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기 있는 스트립박스가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닥에서 위로 배경 쪽으로 이제 빛을 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결과물은 동아 씨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어두웠던 배경이 아래에서 위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쭉 지는 거를 저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스트립박스로 그렇게 세팅을 해봤어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좋아요. 그대로. 좋아. 지금 보고 계시는 결과물처럼 뒤에 있는 저 스트립박스가 빛을 아래에서 위로 쏴주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으로 밝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라이트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 보셨다. 조명 하나로 촬영할 때
좀 많이 익숙해지셨다 이런 분들은 조명을 하나 더 사셔서 지금처럼 스트립 박스로 밑에서 턱 밑에 있는 그림자를 밝혀주는 용도로 뭐 쉘라이팅 촬영법 아니면 메인 키라이트가 얼굴을 비춰주면 헤어라인 뒤쪽에서 비춰주는 필라이트 촬영법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스트립 박스를 배경에다가 쏴서 배경을 밝혀주는 백그라운드 촬영법 이렇게 조명을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은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조명을 하나만 더 추가했을 뿐인데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조명을 원래 하나만 썼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직관적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는데 두 개가 되면은 정말 다양한 촬영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번 방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방송을 한 번 더 찾아뵐게요. 다시 만나요. Roma, Roma, Cameo, Cameo, Cameo.